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아이고, 화장실 가느라고 줄 서고 있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한쪽에서는 꿍깡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카오스 상태입니다. 저는 이 동네 살지는 않은데 광장동 사는데 달리기에서 여기까지 뛰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너무 공연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구리시랑 서울시 편입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가깝긴 해요. 한장거장이니까. 어우, 난리가 났어. 코스모스 축제예요, 구리시. 장구 트로트가 다 있네요, 장구. 어마어마해요, 지금. 코스모스는 안 보고, 먹자고, 뭐, 이런 공연. 자, 여러분들께 행운과 에너지를 드리면서, 야야야, 갑시다! 야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햇바람이 박사예요. 어우, 노래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온 것 같아요. 요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로. 아이고, 정신없다. 이거 무슨 뭐 안전체험이라 그런 줄을 서서 모르겠어요. 아, 우리나라 이 축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 똑같아. 무슨 팬클럽인가 봐요. 누구냐 얘는 또 모르겠어요. 진욱이래. 안녕하세요. 아, 누구 대통령 되고부터 나라가 거꾸로 가요. 모든 게 니나노 판으로 가요, 니나노. 딱 80년대 문화예요. 아, 코스모스 뭐 몇 개 갖다 놓고. 코스모스 있긴 있어요, 여기 코스모스. 난리가 났어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왕 왔으니까. 어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미칠 것 같아요. 혼자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라. 우와. 이야, 이거 다 먹어주지. 이러니까 우리나라 당뇨 천국이죠, 당뇨. 당뇨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명 중 1명이 잠재 당뇨예요, 당뇨. 여기는 뭐 예매하는데요. 으아! 죽여주네, 죽여줘. 사람 좀 막. 이야. 뭐, 그냥, 어무, 없는 게 없네. 얼마야, 가격은? 아주 비싸진 않네. 비빔국수 8,000원, 돈가스 10,000원, 김밥 4,000원. 근데 이런 게 비싸네. 튀김이. 튀김은 10,000원. 김치전 5,000원. 비싸진 않죠? 나 1,000원 정도 비싸요, 1,000원. 우와.
네? 나는 오늘 살고 죽을 사람들 같아요. 어마어마해. 경찰에서도 나왔어요. 경찰들 봤다. 떡볶이, 통화. 노래 쭉 있었어.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식구라고 죽여줘요. 민족 통일 안보 교육 강화. 아유, 뭐 이런 거에서도 나와서 하네. 특혜야, 이런 거 막 특혜 주는 거. 여기 뭐 극우 그거예요? 이야, 뭐 별거 다 있죠. 제가 조카사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냄새가요, 진동을 해요. 전 부치는 냄새 있죠. 그 고기 냄새. 아, 이건 뭐냐? 돼지 껍데기 15,000원. 닭꼬치 5,000원.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저게 하나 2만 원. 와, 비싸. 정말 통돼지 바베큐. 어마어마하네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트럭으로 한 뭐 20대 나올 거예요. 분리수거도 안 되고. 도망가야겠다. 뭐하러 가? 코스모스나 보자. 밑에 내려가면 코스모스 맛이 있어. 네, 한강입니다. 저기 다리 보이시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예요. 세종시 가지 가지. 오, 사람 봐. 엄마네. 구리가 이렇게 많이 살지 않거든, 사람이? 구리심이 다 온 것 같으네. 어마어마합니다. 한강이에요? 한강변에다가? 그렇죠. 아이고, 노래. 가끔은 저런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저런 노래만 매일 듣는 거 아니야? 아니라 악을 쓰네요. 건강 메들리 같아. 건강 메들리. 아,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나라 배려놨어요. 억자 놀자판, 트로트판.
이제 한국 트로트 부족해서 뭐 일본까지 불러가지고 한일과 완전하고. 아, 수고하십니다. 악수 한번 해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네. 악수 한 번에. 아, 동지 만나네. 예, 수고하세요. 저희 하나만 좀 해주시죠. 설명 한 번만. 예?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저기 내려가세요. 아, 예. 어머,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역구가 어디세요? 저는 서울 사는데요. 네. 상관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지역구가 어디신지. 지역구요? 네. 무슨 동 사시는지? 광장동이요. 광장동이면 광진구죠. 예, 광진구. 예. 대리로 써주세요. 예, 광진구. 광진구. 그래도 그래요? 예. 동네. 예. 산에 설명받고 있어요. 야, 이름 쓰고. 예, 이름 쓰고. 해주시려면. 예. 동 쓰고. 동 쓰고. 예. 뭐 써야 되는데? 광장동. 전화번호하고 이거 예. 하고 전화번호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아, 그게 안 가요. 전화번호. 이거나 공이야 전화번호. 예. 예. 지역구 의원이 혹시 고민정 의원이십니까? 이정원? 이정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설명을 했어요.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갖고. 어우, 평균 연령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여기 동네 오니까. 어우, 굉장히 많아 요새.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노인들이 결정하려고 하니까 환장하죠. 여기 이제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어우, 여기도 막 들어가서 찍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꽃축제 잘 안 와요. 이게 앞에서 찍어도 꽃 다 나오거든요.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밟고 통로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해.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이거 여기서 앞에서 찍으면 다 나오는데 굳이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그냥 다 뭉개졌어요. 저기 보세요. 배경을 쓸어가지고 배경 잡아가고 있잖아. 우리나라 뭐 국뽕 자랑하죠? 멀었어요. 평균적으로 멀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세요. 막 들어가잖아. 다 그냥 길을 내버렸어요. 아유, 멀었어요. 10년은 지나야 돼, 10년. 지금 70세 이상 분들이 조금 이제 활동이 둔해지시는 시기가 조금 날 거야, 지금보다는. 근데 60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뇌됐어. 60대들은 옛날에 그 반일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노래도 못 듣고 영화도 못 보고 되게 반일에 앞장서던 세대인데 이상하게 무슨 친일이 됐어. 그쵸? 일본하고 친한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사의식을 분명히 갖자 얘기죠. 좋습니다. 날씨가 기가 막혀. 우리 시민공원입니다. 아, 이제 벗어났어요. 여기 벗어나니까 좀 좋네. 어마어마했어요. 아까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사는 동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원에도 별로. 여기 오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네.
아, 이게 나라가 고령화되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베트남이나 중국 그래도 이렇게 거리 보면 우리보다 희망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길에. 베트남은 더해. 그냥 노인들이 안 보이고 다 젊은 사람이야. 비전이 있다고요. 예.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예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직방으로 뚫렸어요. 네, 지금 이거 타면 1시간, 빠르면 1시간 반면 가요. 마음이 아니고 기계에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공원 좋습니다. 여기 경치는 저런 행사만 없으면. 오, 좋아요. 여기 잠실도 보이네. 잠실도, 롯데 월드타워. 저는 저기 살아요. 저 밑에 광장동. 근데 달리기에서 왔어요. 여기 한 3km 정도 되는데 봤더니 뭐 축제라고 했네. 자전거 길 잘 해놨죠? 그냥 양평까지 가요. 양평에서 일산. 이거 쭉 타면. 어마어마하죠? 양평에서 일산까지. 전기 자전거 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자전거로는 힘들 거예요. 심여감이 하면 되죠. 강을 잘 활용해요. 일본 도쿄 가면 시미지강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해요. 뭐 경치 보러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해야지만 편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 그냥 철책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은 훨씬 잘 이용해요. 어이구, 뭐 떡볶이인가? 아, 번데기 냄새가 엄청 나나 했던 거. 멀리까지 끌고 오셨네. 어디서 들어오셨대? 열심히 삽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자전거 인구가 꽤 많아요. 노년층들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아, 뭐 노년층들도 동호회해가지고 자전거 때로 몰려다녀요. 아, 이상하다. 평균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우리 씨 시민공원입니다. 아직 공사가 다 완료되진 않았어요. 차량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개통할 거예요. 오래 걸릴 만해. 그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여기 다리 이름이 지어졌을 거예요. 양쪽 지명을 따서 했어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불만인 거야. 한쪽이 이게 지명이 뒤로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 아, 좋습니다. 자전거. 자전거 길은 솔직히 잘 해놨어요. 예전에 뭐 정책 중엔 그래도 그 조금 나은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게 90%라. 공사가 한창 진행입니다. 지금 곧 개통돼요. 여기 어마어마해요. 포천이 이제 앞으로 좀 각광받을 거예요. 포천에 지금 가면 다문화밖에 없잖아요. 막 인도 사람들, 막 파키스탄. 와, 특히 그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많아요. 포천에 아주 밀집돼 있어. 캐나다 같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어쨌든 발전될 것 같아요. 이게 직방으로 뚫리잖아요. 포천까지 고속도로가. 경기 북부가 그래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연천도 지금 지하철 들어가요. 1호선. 아,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와요, 사람들이. 저거 먹느라고. 아, 좋다. 코스모스의 축제. 여기가 진짜예요. 요새 노란 코스모스가 유행인데, 딱 하나 폈네. 노란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라고도 해요. 노란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리지널이 더 예뻐요. 빨갛고 분홍색, 흰색. 세 가지 색으로 나오죠. 저기 뭐 사람들 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느라. 꼭 들어가서 찍는다고요. 안 찍, 그래도 되는데. 겉에서 찍어도 다 나오거든요. 뒤 배경이. 찍으면 다 나오지. 이렇게 그냥 서서 찍어서. 아, 굳이 들어가려. 출입금지 해놨어요. 근데도 막 들어가고 그래. 안 돼, 안 돼. 야, 나 국뽕채들 보면, 야, 뭐 우리나라 대단히 뭐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거 같이 해요. 한번 와보세요. 축제 때 얼마나 질서란 지키는지. 알았어요. 사람 10명 모였으면 지수 지켜요. 잘 지켜. 딱 10명에서 2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 지켜. 어마어마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아 옮기면 구리시로 넘어가서 뭐 먹고 들어가요. 몇 정거장 안 돼, 버스 타면. 가까워요. 광장동하고 일시하고 가깝습니다. 아, 여기 그렇죠. 멋있죠, 다리. 어? 저 다리를 이용하실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용합니다. 강남 사시는 분이 포천 갈 때 저 고속도로를 탑니다. 단번에 가죠. 20분 때도 가죠. 아유, 예쁘네. 저기도 많아요. 여기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코스모스 밭이.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오죠. 먹느라고. 어, 화장실도 못 갔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여긴 좀 한가하네. 이동 화장실. 여기 구리 한강변은 전부 이거 심어놨어요. 백합나무, 튜립나무라고 이렇게 되는데 다 심어놨어요. 이 노랗게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만들고 있어. 이제 저러다가 그냥 꺼먹게 됐어. 떨어져요. 올해 단풍 틀렸어. 북한산도 지금 단풍이 이렇게 돼. 붉어야 되는데 갈변했어요. 이렇게 갈색으로 보여요. 물론 갈색도 단풍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셔틀버스 타는 거예요. 구리시까지 줄 섰네. 여기 왔네. 셔틀버스 막 실어 날려네. 무료겠지? 어우, 여기 무지막지하게 많네요. 질잘 폈어요. 포토존에서 이제 앉아서 찍으려고 줄 섰구나. 자기 말대로 꽃이 많이 나오잖아. 어우, 여기는 어마어마해. 여기는 코스모스가 뭐 무지막지해요. 원래부터 유명했어요, 구리시가. 코스모스 축제로 원조에 원조 구리시가. 지금은 다른 데도 많이 생겼는데. 저거 찍어서 뭐 하게? 집 벽에 걸어놓는 거야? 아니면 폰에 가지고 있는 거야? 이야, 이쁘다. 이쁘다. 여기는. 이쁘다 있잖아, 이거. 여기서 찍으라고. 와, 길을 다 냈어. 통로를. 아이고, 난리 났네, 노인네들. 찍으려고. 저 마주쳐서 건강을 좀 할머니! 여기 축제하는데 하루는 하루에도 소리가 안 나오네. 자전거들 좋다. 요새는 전기 자전거가 많아요. 요새 야, 동호회에서 왔나봐. 엄청 많아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중국제들 많이 들어오죠 요새. 싸게 알리 테무 이런 데서. 자전거 싸졌어요. 아이들이 진짜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이렇게 이런 공원에 나와도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노인이. 노인이 80%. 고령화 됐어요, 고령화. 유럽처럼 되는 거지, 뭐. 유럽처럼. 스위스 멋있죠, 경치. 이태리. 젊은 애들 없어요. 그 마을에도. 다 밀란이나 로마 이런 데로 가지. 없어요. 경치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 거기 있다가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되거든. 일자리도 없고. 공예품이나 팔아서 살기는 싫다 이거지. 요건 이제 딱 산책로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만 다녀야 되는데. 막 들어가요. 요게 노란 코스모스네. 황화 코스모스. 여기서 한 10분 안 보고 가셔야 돼. 없죠? 사람이 한 번.
노란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똑같아요. 원래는 노란 코스모스라고 불렀는데 누가 또 황화 코스모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검색하면 노란 코스모스로 나올 거예요. 왜 황화라 했냐, 여기 전부 노랗진 않거든요. 주홍색도 있고 다홍색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야. 거두미가 있다니까? 버튼 걸레 그러면서? 아니야. 친애 엄마가 봤어. 자, 지금까지 구리시 시민공원에서 펼쳐지는 코스모스 축제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